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은 2부 영상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몇 가지 소식들을 통해 Zcash의 현재 흐름,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회,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통한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의 수요, 즉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술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Electric Coin Company에 게재된 시간 경과에 따른 Zcash 트랜잭션 자료에 의하면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제공자인 메사리에 따르면 Zcash의 24시간 트랜잭션은 꾸준히 상위 15위권 이내에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익명화된 Zcash 트랜잭션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그래프는 분기별 Zcash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진한 청록색은 투명한 트랜잭션이고 하늘색은 일부 익명화된 트랜잭션, 그리고 빨간색은 완전히 익명화된 트랜잭션을 나타냅니다. 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부분적으로 익명화된 트랜잭션에서는 익명화된 주소와 투명한 주소가 섞여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일부분 익명화되어 있다고 해도 분명히 익명성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익명성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적인 자료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2021년 6월 2일 기사를 살펴보시면 ECC가 Zcash Shielded Assets을 탐구하고 있다며 재미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C는 Zcash의 미션과 이용자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커뮤니티와 자사의 엔지니어링 계획을 조정하여 Zcash Shielded Assets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ECC는 Zcash Wrapped Token을 생산하기 위해 Zcash UDAS, User Defined Asset, 사용자 지정 자산의 구현 가능성을 고려해왔다고 하죠. 여기서 Wrapped Token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Wrap은 싸다, 포장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한국에서도 랩핑한다고 하죠. 즉, 포장된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포장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더리움 상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듯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교류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블록체인은 경계가 분명한 시스템이어서 블록체인 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래핑하게 됩니다. 이렇게 래핑한 비트코인은 Wrapped Bitcoin, WBTC로 기존의 비트코인과 1대1의 가치로 연동되는 토큰으로 탄생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결과를 취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의 가치와 동일한 WBTC가 매개체가 되어 작동하는 것입니다. 즉, 1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운영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대변하는 WBTC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과 이로 탄생한 랩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공개되고요. 랩트 비트코인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인 언래핑을 하게 되면 WBTC는 소각되게 됩니다. 즉, 위에 ECC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션 중 하나는 곧 Zcash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UDA라는 용어 대신 Zcash Shielded Asset 혹은 ZSAS라는 용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Zcash Shielded Asset은 Zcash Shielded Bitcoin, Zcash Shielded USDC, 그리고 Zcash Shielded Ethereum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Zcash Shielded NFT, Zcash Shielded DAO 등 기타 새로운 사용 사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ZSA를 통해 경제적으로 확장 가능한 Zcash 프로토콜의 잠재적인 이점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미션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탐구하고 있다고 하죠. Zcash의 익명성 기술의 활용 범위 확장을 통한 잠재적인 가치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먼저 이용자들이 Zcash를 통해 익명성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다른 암호화폐들이 운영되는데 Zcash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익명성의 수요가 존재하는 분야에서도 Zcash의 기술이 확장된다면 Zcash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가히 엄청날 것이죠. Zcash는 디지털 결제에 있어 활용 범위를 넓히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19일 문은 트위터를 통해 문의 이용자들이 코인베이스 계정을 통해 Zcash로 결제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에서 비자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Zcash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죠. Zcash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Zcash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모든 것으로 세계 주요 프라이버시 중심의 디지털 커런시 중 하나로서 Zcash 지불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두 번 다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Zcash는 금융 데이터가 완전히 노출된 경우에는 불가능했던 누구나 경제 시스템에 동등하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화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코인베이스를 통한 Zcash 지불을 시작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파트너십의 시작에 불과하며 문 내에 더 나은 프라이버시 옵션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체인 Zcash 지불 방식을 가까운 미래에 추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의 내용에 따르면 Zcash는 익명성 기반의 화폐가 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익명성,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디지털 지불 수단으로서 자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트랜잭션으로서의 확장은 곧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제공해주는 2018년 1월자 그레이스케일 Zcash Investment Thesis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앞으로 더욱 많은 대중들이 익명성 기능이 탑재된 트랜잭션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것이고 그에 따라 Zcash의 수요는 증대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Zcash와 같은 사적 디지털 스토리지가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Zcash와 같은 분산형 금융 네트워크는 단일 장의 지점이 없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스위스 은행에 사적으로 부를 축적할 때처럼 단일 기업이나 정치 제재 혹은 경제 성패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서비스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 안에서 사적인 재산 스토리지와 관련된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외 은행 서비스는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만 제공되어 왔다며 국경에 한계가 없는 디지털 커런시로서 Zcash는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외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사적인 재산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지불 수단 기능이 받쳐주고 있다면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 분명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5월 27일 작성된 Zcash는 디지털 결제의 이상적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Zcash는 더 많은 채택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며 Zcash는 디지털 결제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특징들과 탄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Zcash는 단순히 빠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기밀이면서도 포괄적이며 또한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글로벌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감시의 지침을 포함한 주요 금융규제들과 화합될 수 있고요. ECC는 정기적으로 NYDFS 뉴욕 주금융서비스국과 같은 규제기관의 Zcash 승인을 확인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Zcash는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있고 위 내용들을 통해 향후 비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16일 Zcash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C는 프라이버시 코인인 Zcash를 위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NU5의 테스트넷을 곧 시행한다며 이번 업그레이드는 다양한 ZIPS, Zcash Improvement Proposals, Zcash 개선 제안들을 갖추고 있으며 결국 메인넷에 런칭될 것이라고 하죠. NU5 테스트넷의 활성화는 본래 쉴딩 시스템인 ZK-SNARKs에서 영지식 증명 기반 암호화폐 개발을 촉진하는 헤일로 증명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이동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고 강조한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일로2 증명 시스템은 Zcash 프로토콜의 게임체인저 상황이나 전개를 완전히 뒤바꾸는 아이디어나 사람을 의미하죠.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분산된 디지털 커런시로 향하는 것은 Zcash의 최종 목표였으며 헤일로 증명 시스템은 이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다음 개선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ECC는 만약 채택된다면 헤일로상 Zcash는 이전의 영지식 증명 및 개선 작업이 도입된 것과 동일하거나
능가할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지켓시의 포괄적인 해결책을 위한 비옥한 기반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 칼렌더에 의하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5, NU5는 메인넷에 2021년 8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21년 9월 15일 지켓시 5.1.0 출시가 예상되며 헤일로아크의 출시 계획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5의 시행과 동시에 2021년 10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켓시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